오래 기다렸죠. 오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? 내가 결혼까지 다시 생각해보겠는데 어떻게 전화 한 통 없을 수가 있냐고요. 미안해요 금지 씨. 너무 미안해서 전화도 못했어요. 그럼 지금이라도 얘기해요. 지금이라도 얘기하면 결혼 다시 생각하자 말 취소할 테니까 얘기해보라고요. 금지 씨. 아 정말 이럴 거예요? 가뜩이나 엄마 아빠도 우리 결혼 미루려서 속상해 죽겠는데? 엄마 아빠가 언니 여름이 아빠랑 헤어졌다고 우리 결혼도 미루라고 했단 말이에요. 두 사람 왜 헤어졌는지 금지 씨는 모르는 거죠? 언니 말로는 다시 생각해봐도 안 될 사이인 것 같다고 하는데 혹시 오빠 뭐 아는 거 있어요? 네? 갑자기 결혼을 미루자는 것도 그렇고 지금 꼭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오빠 뭐 아는 거 있죠? 금지 씨, 그게 저... 말해요, 얼른! 오빠만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고요! 오빠! 금지 씨, 실은 그게... 금지 씨! 금지 씨! 저기... 어떡해요, 오빠? 우리 언니 불쌍해서 어떡하냐고요. 괜찮아요, 금지 씨. 언니 분명 잘 이겨낼 겁니다. 어, 난 그런지도 모르고 언니 때문에 우리 결혼 미뤄졌다고 속으로 언니 원망만 하고 아침에도 언니 아픈 것 같다는 말에 신경도 안 쓰고 언니 미안해. 괜찮아요 금주 씨. 괜찮아요.